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사는 천디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6월달 운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뵀는데요. 천지인 선생님은 학연법 점사를 가지고 손님들을 또 내담자들을 상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인 선생님, 6월에 우리 재물운이 좀 많이 이렇게 왕성하고 대박이 터지는 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끼띠. 네. 호랑이띠. 네. 돼지띠. 네. 용띠. 네. 재물운이 좋다고 나옵니다. 네. 아이고. 자, 6월 달에, 재물이나 금전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또 이렇게 재물을 볼 수 있는 띠는 또 뭐, 선생님이 돼지띠나 또 토끼띠, 호랑이띠, 뭐, 범띠, 용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기대를 해 볼만 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6월 달에 매매운이나 계약운이 좋은 띠에는 어떤 띠들이 있을까요? 용띠도 좋고요. 네. 원숭이띠, 토끼띠, 그랬어요. 아, 네. 토끼띠, 원숭이띠, 용띠, 이런 띠들이 또 매매나 계약운에 있어서 또, 잘 또 성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6월달, 한 달간 좀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되는 띠에는 어떤 띠들이 있을까요? 뱀띠를 조금 주의하셔야겠네요. 여러모로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쥐띠는 또 이제 너무 또 영리한 마음에 또 거기에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네. 그래서 조금 더 주의 있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뱀띠나 쥐띠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요.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천진 선생님 업장에 상담을 하려고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번 드리고 방문하면 좋겠죠? 네, 전화나 바쁘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바쁘신 분들은 또 뭐 전화 상담으로 바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천진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